아, 당연하지입니다. 오늘 전동 키보드 몇 개, 원가 한번 재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을 하나 딱 열어서, 하나 딱 갖다 놓고, 얼마 딱 하는데, 가격이 중요하죠. 얘 얼마 딱, 이런 거. 자, 배터리 52V 짜리고요. 52V 짜리고, 52V 짜리고, 3400, 3400, 3400. 자, 66만 원짜리입니다. 66만 원. 66만 원에다가, 다시 또 옆으로 가서 한번 더 볼게요. 66만 원에다가 3750 적혀있죠. 배터리 28A짜리, 52V 28A짜리 3750, 3750입니다. 3750, 3750 하면 72만 원, 72만 원 되겠습니다. 요거 배터리를 조금 더 올리면 52V 34만 페어짜리 3950이요. 3950 하면 76만 원 나옵니다. 76만 원, 76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일단 잠깐 빼놓고 뭐 보면 설명해드리면 사이즈고요. 124cm, 29cm, 53cm 정도 나온다. 폴딩했을 때122뭐46 나온다. 10인치 1600W짜리이기 때문에 800W짜리 모드가 두개 들어있고, 800W짜리 모드가 두개 앞뒤로 들어오게 들어있고, 컨트롤러 아마 48V 20A짜리 두개 정도 들어있겠죠. 25A나. 그 다음에 28A짜리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28A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배터리는 19A짜리, 28A짜리, 34A짜리, 그러니까 뭐 80km 갈수 있냐, 40km 갈수 있냐, 120km 갈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 뭐 용량이 좀 적겠죠. 구라겠죠. 약간 구라빨이 있으니까 이거 좀 그냥 적게 들으시면 되고. 10인치입니다. 10인치. 10인치면 25cm죠. 여기서까지가 25cm 정도 됩니다. 25cm 정도 되고, 의자를 한100 정도 줘주면, 의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박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이렇게 돼 있고, 기본 핸들에다가 유칠 라이트 두발 꽂아주고, 요 쇼바이가 안 부러집니다. 아, 이 쇼바이, 제가 옛날에 바뀐 거 이거 팔아먹으려고, 6상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안 나갑니다, 이게 쇼바가 이게 안 부러지는가 봐. 똥 쇼바가 이게, 뭐, 설계를 잘했는지 안 부러지는가, 잘안 부러지는가, 이게, 부품이 안 나가더라고요, 쇼바. 단일 쇼바는 다 부러져가 나가리 되는데, 이건 안 나가죠. 폴딩은 기본 목단인데, 여러분 이거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냥 타면 돼요. 그 다음에 뒤쪽에 링크는 이런 거고, 그나마 이 부분만 조금 견고하다면 크게. 이 부분도 옛날에는 막잘 부서졌는데, 요새 재질을 좀 변경시켰는지 크게 막 부서지진 않던데, 그래도 이 가격에 이렇게 폴딩 넣고요. 이 가격에 이 폴딩이, 근데 장점이 있어요. 이 폴딩은 부품이 상당히 많이 돌기 때문에 수리하기가, 그리고 내가 이게 수리를 많이 했고 영상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이 폴딩부 수리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장점을 되게 얘기도 해주고 단점도 얘기해주고. 중국에서 나오는 10인치 뭐 기본 바디라고 하죠. 기본 바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몰딩이나 성형이나 이런 걸 잡지 않은 그냥 기본 바디에다가, 기본 철판에다가 깎아 넣어서 가격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가격에 맞게. 듀얼이 70 몇만 원이면 정말 싼 겁니다. 우리나라 넘어오면 관세하고 뭐 배송비는 붙겠지만, 이제 이게 이 정도 배터리 용량에다가, 그러면 되게 싼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온 거죠. 아까 전에 얼마였지? 배터리가 34만 페어짜리 들어가 있는 게 76만 원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괜찮죠. 뭐 관세 배송비 내고 나도 배터리 이만큼 때려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국내 이 가격 못 팝니다. 뭐 자기가 에머큐로 한 1000대 가지고 오지 않지나, 100대나 가지고 해서 뭐팔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52V. 왜냐면 듀얼, 이런 듀얼이 한 52V는 돼야지, 이제 48V는 전압 불안정이 좀 있어요. 그냥 52V 돼야지 그나마 언덕을 좀 칩니다. 그래도 한 80km인 사람, 60km인 사람, 90km인 사람 타면 좀 모르겠지만, 80km, 85km 이하 때는 52V 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듀얼로서 구성을 조금 이루어집니다. 아주 초창기에 나왔지만 가성비로 타는 거고, 이거보다 더 레벨도가 낮은 제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36볼트에 350W 이런 것도 아직 있죠. 많이 있죠. 이렇게 하고, 요거 10인치고, 10인치면 25cm 타이어. 이게 튜브리스 타이어고요. 타이어 재질이 그렇게 좋진 않는데, 그냥 뭐 평타 이상은 칩니다. 일반 시중 킥보드에 한 60만 원, 70만 원에 꽂혀 있는 그런 타이어들만 합니다. 그거보다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전자비 뭐 볼품 없는데 기본 바디고요. 기본으로 돼서 너무 까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솔직히 제일 좋은 거 타면 1,000만 원짜리 타야죠. 근데 막 1,000만 원짜리가 제일 좋다 그러는데 이 가격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눈에서 얘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거보다 하급지에 있는 사람들이 얘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봤을 때 예, 보면 그냥 가격이 저렴하면서 언덕을 막 언덕이 좀 막혀서 좀 스트레스가 받았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그나마 언덕을 좀 타면서 내가 뭐 동호회는 안 나가고 그냥 수리하기 조금 용이하게 타고 싶고 그닥 킥보드에 돈을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으면서 너무 고사양도 아니면서 그냥 기본은 너무 기본이라서 너무 딸리는 건 후달리는 건 싫고 약간 무게가 한 30kg 정도는 되지만 무겁지만 뭐 그나마 스피드나 동네 언덕발이 그런 데는 조금 올라가고 싶다 그랬을 때 그렇게 돈을 또 그렇게 100만 원 이상이나 200만 원까지 바르고 싶진 않다 그랬을 때 이런 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의자 하나 달아가지고 동네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수리성은 유튜브리스 타이어가 많이 있어요. 다른 업체에서 많이 팔았고 이 모다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쇼바 이런 거 흔하게 많이 있고요. 핸들 뭐 흔하게 많이 있고 프레임은 또 갈아버리면 되니까 12인치 이런 프레임 많으니까 갈아버리면 되니까 뒤쪽 요 포크가 조금 상그럽지만 이런 것도 기본 바디로 많이 나와있습니다. 12인치 세팅에서 유칠 라이트 하나고요. 의자 뭐 거기서 쓰면 되는 거. 배터리 국내에서 리필 해주는 사람들 좀 있으니까 배터리 넣어서 쓰시면 되고 폴딩부나 이런 부분들 부품 하나니까 받아서 쓰면 됩니다. 이런 제품들이 있다. 그 다음에 좀 패스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Q6에 공장에서 날라온 건데 제가 이 어느 공장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위치수로 조금 얘기를 하다가 날려버려가지고 어느 공장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갑니다. 까고 나중에 또 연락이 오겠죠. 그 다음에 얘들 부품 같은 얘도 많이 봤죠. 얘도 많이 봤죠. 얘도 52V 24V 옛날에 뭐 많이 팔렸던 그런 기본 받은 뭐 아까보다 유칠 라이트보다 원가가 훨씬 적은 한 뭐 한 7,8천짜리 9천짜리 만짜리 라이트 하나 달려져 있고 완전 달려있고 아까 그 쌍쇼바 이거 잘 안 부러지니까 막 그냥 팽타 이상 친다고 봅니다. 뒤에 이제 기본 쇼바 이 쇼바 부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50개 정도 100개 정도 주고 있는데 쇼바 많이 있고 이 쇼바도 부품 있으니까 뭐 그거 다 쓰면 되는 거고 바디 뭐 기본 바디이기 때문에 써도 되는데 뭐 이런 것도 기본이고 뭐 그냥 이게 볼트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3개짜리가 있거든요. 4개짜리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 이거 기본 바디고 옛날에 미니 보토스 뭐 듀얼 10 뭐 그 다음에 난노버 그런 기본 바디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품 구해서 수리해 먹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물바지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근데 좀비킥이죠. 얘는 부품이 계속 오랫동안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비킥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되고 내가 수리해서 쉽게 쓰고 싶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들은 빛을 좀 바래요. 이 색깔들이 빛이 좀 바라는데 빛이 안 바라려면 돈을 좀 많이 줘야 돼요. 보통 그렇고 얘들도 가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스펙을 보면 52V입니다 36V도 아니고 48V도 아니고 52V입니다 그 다음에 60V 72V가 있는데 그건 너무 좀 비싸죠. 그냥 기암이고 18A 40에서 50kg 주행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52V 24A는 70에서 80 가능하다는데 제가 봤을 때 요게 한 50kg 갈 것 같고 요게 한 40kg 갈 것 30V에서 40kg 갈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면 일단은 2950이야 하면 이거 57만원입니다 57만원에 형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좀 52V 24A짜리는 63만원 정도 됩니다. 63만원 정도 보십니다. 관세 배송 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까요? 얘도 약간 얘도 그 스피드 뭐 멋이 이래가지고 옛날에 한참 그랬는데 이제 좀 따라한 거죠. 이런 부품들 설계치가 많이 남아도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듀얼이고요. 모다 한 개 달린 사람은 듀얼보다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기 모다가 한 개 달려있다 그러면 얘가 더 좋은 겁니다. 일단은 스펙상으로 일단 보면 얘는 몇 인치냐 10인치입니다 10인치고 25cm 정도 됩니다.
25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윌리바 있고요. 손잡이 있고, 뭐 LED 이런 건 없는데 뭐 주렁주렁 달면 되는 거고. 요거는 조금 바꾸면 하지만, 얘는 이제 몰딩부가 다 바꾸면, 그래서 이 부품 바뀌기가 좀 상그러운데, 시중에서 구하기가 상그러운데, 팔아먹은 애한테 깨옥깨옥 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짝퉁바리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부품 구하는 것도 이 공장에다 얘기해가지고 빠락빠락거리면 이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 유칠 라이트 하나 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캡슐 셔버가 들어가 있는 캡슐 셔버. 이 승차감은 모르겠는데, 얘가 이제 어떤 건 호불호 관리인데, 얘가 이제 옛날에 좀 이렇게 OEM식으로 나왔을 때 그때 승차감이 개판이었어요. 조금 약간 좀 많이 딱딱해서 생각보다, 뭐 동영상에는 막 쿵쿵쿵쿵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사보면 많이 안 내려가고. 그래서 어떤 거는 또 내려가요. 그래서 이 쇼바가 조금 중요한데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받이가 이쪽으로 해서 뒤에 볼트를 두 개 채워서 약간 넓게 이렇게 빠지는, 짝짝 해서 넓게 이렇게 해서 중간으로 들어오는 C형 포크고, 이거의 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부 폴딩부 쪽의 강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봅시다. 폴딩부 쪽의 강도는 잘 모르겠고, 그런 것 같고요. 얘가 한번 봅시다. 이제 좀 잘 보이나요? 그렇고 너무 작게 보였죠. 죄송합니다. 작게 보여서 그렇게 됐고, 이런 부품입니다. 뒤에 이제 똥품 달려 있고, 이런 것도 모사서 못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사서 못 사요. 무시할 게 아니라. 그리고 가격을 봐버리면, 제 영상 동영상 보고 가격을 봐버리면 좀 약간 딴 데 가면 멘붕이겠죠. 어차피 중국산 배터리, 들어있고, 그게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중국산 배터리. 근데 그냥 보통 업체들이랑 시중에 많이 깔려있으니까 그냥 그런 배터리들이고, 믿고 써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이 봐도 모릅니다. 중국산 배터리. 전문가 봐도 중국산 배터리 보면 뭐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다. 듀얼이기 때문에 모터를 두 개 돌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전량이 있는, 배터리다. 알아보시면 이렇게 좀 날렵하게 생겼죠. 날렵하게 생겼지만 약간 작아바리로 해서 뽑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와 이거 잘 빠졌다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그나마 아까 제 이런 똥바디부들보다는 잘 빠졌습니다. 근데 똥바디보다 부품 구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안 부러지게 잘 만들었겠죠. 2052V 10인치 1600W니까 800W 두 개 적당합니다. 이러면 한 80kg나 70kg, 60kg인 사람들이 언덕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몸이 90kg인 사람들이 언덕 올라가도 조금 부하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EABS 브레이크가 있고, 그렇습니다. C형 포크고 그렇습니다. 유압망 있다. 그리고 그런 거고, 접었을 때 길이 크기, 크기가 130, 23, 129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52V 28A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러 28A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아. 60V에 1500W, 60V도 제작이 가능하네요. 60V 19만 암페어. 60V로 올리게 되면 배터리 함량이 많이 크기 때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19A밖에 못 집어넣는가 봅니다. 그래서 속도는 조금 더 올라가는데,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45에서 50km 간다라고 하는데, 부하저항이 좀 적으니까 갈긴 가겠지만 한 40km는 갈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4250이야 5000 4000 돈 한번 재볼게요. 저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4250이 아니면 52V 24A짜리 들어가죠. 4250이야 825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제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10에서 10인치 듀얼입니다. 이 의자를 좀 달아서 쓰면 되는데, 의자 달면 100위안 더 내라 라는 말이 있을 건데, 의자가 없는지 그런 말이 적혀 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C6이라는 모델입니다. 조금 나이 봤죠 우리.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거 하나고, 그렇죠. 이렇게 좀 크게 좀 찔까요? 이게 밑에 거였죠. 이렇게 하나 떼고 또 이렇게 하나 떼고,
11인치인지 10인치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스펙을 볼게요. 11인치네요. 아, 밑에 거는 10인치. 얘는 10인치. 왜 하여튼 모다를 10인치 달면 10인치가 되고요. 여기 11인치 달아도 이만큼 공간이 있기 때문에 11인치 됩니다. 10인치 모다에다가 바퀴만 11인치 달아서 크게 또 뭐 풍선튀기 한 해서 인치 여부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풍선튀기죠. 풍선튀기 모다는 그대로인데 바퀴 풍선만 크게 해서 13인치로 해서 모다 출력이 좀 더 나오게 막 이렇게 뻥튀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뽕 넣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일단은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10인치든 뭐 바퀴 크면 뭐 안정감 있고 좋죠. 여기는 지금 보면 11인치고 60볼트 40A 60볼트 되고 2800W랍니다 그래서 얘는 11인치 2800W짜리 스펙상으로 얘기하니까 얘들 스펙상으로 얘기할게요. 얘들 스펙상으로 1400 스펙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냥 진짜 타봐야 돼요. 이거는 숫자의 노름입니다. 근데 막 대충 어느 정도 80% 60% 정도만 믿어주면 돼요. 쇼바 이거 스프링 조금 딱딱합니다. 고속에서 좀 괜찮지 몰라도 딱딱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낫잖아. 요런 캡슐 쇼바, 요거 쇼바, 이 캡슐 금색 물 쇼바 이런 거 좀 물컹물컹합니다 얘는. 근데 제가 탔을 때 승차감이 좋았어요. 저는 이제 고속으로 안 달리기 때문에 그냥 약간 물 같은 그런 거 불렁불렁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좀 딱딱한 거보다 딱딱하면 얘가 낫겠네.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인치 모다 두 개가 내내 네, 네, 10인치죠. 아까 봤던 800W짜리 모다 두 개를 박아놓고 있네요. 제가 어느 거 사라고 그러면 얘 요거 삽니다. 얘하고 얘 중에 봤을 때 차에 넣기도 좀 편하고 부품값도 조금 더 싸고 막 올라갈 거 올라갈 거 의자까지 달렸고 C형 포크에다가 그리고 요 쇼바 좀 괜찮았거든요. 핸들은 좀 많이 틀리겠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핸들은 둘 다 좀 틀릴 겁니다. 근데 홀딩부는 둘 다 수리가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기본 바디 중에 11인치 기본 바디입니다. 지금 고성능 초고성능 이런 거 얘기하면 미국 거로 가야 됩니다. 미국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하면 끝도 없고 이렇게 해서 보통 일반들이 접근하는 그런 스펙 쪽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사형 말고요. 이렇게 해서 가격대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지금 보면 밑에 걸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얘가 10인치 바퀴에다가 그렇죠. 10인치 바퀴에다가 옆에 좀 크게 키워서 한번 봐드릴게요. 44kg 정도 무게가 나온답니다. 45kg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그리고 얘 보시게 되면 52V 짜리죠. 33A 짜리 120kg 갈 수 있다. 52V 28A 짜리 52V 19A 짜리 배터리에 따라 가격이 와리가리가 치는 겁니다. 지금 C형 포크에다가 요거 C형 포크라고 그러거든요. C형 포크라고 그러고 뭐 담아 유틸라이트에다가 후미등 똥불 한두 개 달아져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차대 중량은 30kg 정도 된다. 무슨 30kg에 대해 보통 뜨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 법이 30kg에 좀 끊으려고 그러거든요. 최대 중량은 200kg 탈 수 있고 1600짜리 모다가 두 개 달려 있다니까 1600짜리 모다가 두 개 달려 있으면 3200 왔던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지 52 곱하기 30은 355 1500이네 3600으로 봐야 되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52V 28A짜리가 두 개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한 1600으로 봐야 되는지 일단은 그냥 듀얼이기 때문에 52V 듀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압대급 이상에 그러면 80kg, 70kg, 90kg 초반대까지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10인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인치이기 때문에 간소하면서 장가하다 그냥 타고 놀기에는 그냥 괜찮다. 얘는 11인치고요. 기본 바디 11인치. 기본 바디 11인치는 많이 보셨죠. 뭐 고성능도 있지만 이런 거 가격 대비 뭐 퍼포먼스는 그나마 이렇게 앞바닥에서 언덕에서 굴러다니거나 막 기어다니거나 막 언덕을 못 올라가고 그런 것보다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오죠. 60볼트죠. 11인치 되면 보통 한 60볼트 넘어가야 되죠. 11인치는 60볼트로 간다 정석이죠. 10인치는 보통 52, 48로 끄는 킵니다. 60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끊더라고요. 그 다음 ABS가 브레이크 레버 잡으면 그냥 모다가 약간 역제동 걸리면서 전자 브레이크가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고 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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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세로 높이 보시면 되고 60V에 38A짜리 중고산 배터리가 들어있다. 맥스 5200이 아니고 재볼게요. 얘 얼마인지 얼마인지 한번 재볼게요. 기본 바디는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도 많이 나오니까 4300 83만원 자 4700 그럼 91만원 그 다음 4900 5200으로 넘어가십니다. 109만원 이렇게 됩니다. 60V 38A짜리를 넣었을 때 109만원 그 다음에 최고 배터리를 줄였을 때 83만원 한 40만원 또 50% 정도 차이 나네요. 배터리에 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하족은 400km라는데 모르겠습니다. 400km 막 타고 다니면 뽀라질 겁니다. 그냥 한 200km 몸무게 400kg인 사람이 없으니 한 명만 타면 됩니다. 될 것 같고 11인치 2800W짜리랍니다. 2800W짜리가 두 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1400입니다. 그래서 280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도 접읍시다. 얘도 접어놓고 찌그러져 있고 얘 막 돌아가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S4라는 제품은 얘는 11인치고 얘하고 얘하고 차이는 뭐야. 일단 얘 위에 것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딱 읽어드릴게요. 얘는 45kg입니다. 무게 차대 중량이 45kg이고 11인치입니다. 11인치 1인치만 한 3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죠? 30cm인가? 3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800W랍니다. 2800W 시속은 85km 정도 시속 85km/h 정도 달린답니다. 중국 말로는 그 다음 위에 ABS 있고 전자브레이크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엉이 등하고 똥돌 몇 개 들어있고 렉산 발판 좀 집어넣어줬다. 앞에도 렉산 발판 좀 집어넣어줬다. 60V 45A짜리 했습니다. 컨트롤러는 60V 60V 45A짜리 많이 쓰고 약간 브라보네라도 60V 55A짜리 집어넣었다고. 마지노선이고 뭐 가성비가 좋은가 봐요. 이렇게 많이 넣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가격대는 6,100위안에다 5,850위안, 5,600위안, 5,400위안 몇 번째 할게요? 아니요 배터리는 60V 43A짜리 제일 센 거 60V 43A짜리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거 100에서 120km 갔다는데 여기서 한번 6,100위안 한번 재볼게요. 114,437원입니다 일단 여기서 60V 43A짜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돼 있고 액산이 약간 똥불이 살짝 들어있는 게 기본 바디이고 여기는 출력이 괜찮아. 기본 바디에 똥불 좀 넣어놓고 라이트 좀 넣어놓고 유아 브레이크 좀 달아주고 유아 브레이크는 기본으로 11인치 다 들어가니까 뭐 이런 것도 튜닝은 안 돼 있지만 배터리 빨로 이빨에 넣겠다 이런 건데 배터리는 진짜 까봐야 되고 타봐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해서 그리고 핸들이 이중 핸들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그다음에 요거는 중급형 요 중간 짜개기 핸들 이렇게 돼 있고 의자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윌리바 하나 들어가 있고 속도가 60V에 11인치 2800W짜리고 속도가 자기들 말로 어디 나와 있죠? 15km/h를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더라 85km/h이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려서 얘가 S111 이렇게 적혀있네요. 얘는 한번 봅시다. 얘는 좀 바퀴를 되게 키운 것 같아요. 바퀴에 뽕을 났나? 아까 그 제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진이 엄마 사진 좋네. 자, 그 제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60V 38A 가격이 중요하니까 60V 43A 60V 43A짜리랍니다. 43A짜리 13인치인 것 같아요. 바퀴가 이렇게 좀 크죠? 43A짜리가 6600이야. 100,
어디가서 들어갔나? 어. 이렇게 해서 위에 올릴게요. 128만 천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뽑으니까 128만원 60볼트에 44만페어짜리가 128만원 보시면 됩니다. 128만원 자 관세 배송비 별도겠죠. 그 다음 60볼트 45만페어짜리고 라이트 등 하나 있고 뒤에 또 뭐 짜게 등 하나 있고 액상 발판 하나 아까하고 똑같아요. 근데 요것만 바꿔줬죠. 일단 살짝 뽀대나게 똑같아요. 줌 브레이크 들어있고 완쪼개기 있고 뭐 또 똑같겠죠. 똑같고 컨트롤러도 60볼트 45암페어짜리 컨트롤러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가격이 뭐 비슷한데 1000 정도 더 비싸네요. 10만 더 비싼데 왜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봤을 때 뭐다 출력도 다 똑같습니다. 출력도 똑같고 ABS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 똥볼도 그렇게 비교할 차이가 없는데 바퀴가 13인치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모다 있죠. 여기 모다 이 모다에 똑같죠. 그 모다에 와트수가 2800이라고 그랬죠. 모다에 바퀴만 좀 큰 거 넣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바꿔주고 배터리 조금 더 넣어줬나. 배터리를 똑같네요. 배터리 60볼트 44만페어 60볼트 44만페어짜리 넣어줬고 요 라이트 퀄리티도 똑같은데 넥슨 발판도 똑같은데 의자도 똑같은데 바퀴 인치 업 좀 했다고 1000을 더 올려버리나 500을 더 올려버리나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별반 차이 없다. 그냥 바퀴 뽕만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 눈탱 꽂힌다 하지만 뭐 한게 조금 다른게 있겠죠. 근데 뭐 바퀴 인치 수가 커지는 것보다 13인치 12인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13인치 모다가 들어가 있으면 2800이 아니라 그죠? 여기 2800이 아니라 그렇죠? 이 부분이 13인치였으면 이게 한 4800원 내야지 아니면 3800원 내도 근데 바퀴가 모다 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뽕만 들어갔기 때문에 커버인데 승차감 더 좋겠지. 그리고 여기가 허당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바퀴를 좀 더 키워도 이 안쪽 프레임하고 이 상단 프레임하고 간섭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 그리고 의자를 달게 되면 배기환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거네요. 출도할 때 나옵니다. 출도할 때 차면 짜증나고 다이저트 잘 안 먹고 이렇게 이게 기본 바디네요. 마지막으로 기본 바디고 얘 그레이드보다 조금 낮은 기본 바디고 얘보다 조금 낮은 그레이드고 S3이 이쪽으로 가야 돼. 3이 제일 핫발이고 그죠? 일반 기본 바디 바지 10인치입니다. 10인치 기본 바디고 얘들이 일단 레벨을 정하면 레벨을 정하면 그리고 핫바지 1번 그 다음 두 번째 핫바지 세 번째 핫바지 핫바지 아니지 이거 못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너무 시중에 들어온 140, 150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레이드가 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얘 지금 퀄리티로 봤을 때 사용으로 봤을 때 퀄리티로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뭐 단가 원가 이런 거 보시고 제가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다가 그냥 올려놓을게요. 카페에다가 어디 네이버 전동 키보드 다이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참조하시고 사가지고 얘 위치를 내가 모르겠더라. 내가 나중에 한번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중국 공장인데 딜러인데 아무튼 이렇게 가격표를 던져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뭐 진짜 우리 카페에서 조금 댓글도 많이 나고 활동 좀 하신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떠드리겠습니다. 공짜로 우리 카페 회원 그리고 제 영상 보는 사람 경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뭐 업자분들 중에 오해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골수 팬들 위주로 좀 보시기 때문에 뭐 많이 보면 한 번에 2,000명 정도 보고 적게 보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그렇게 뭐 그렇다고 이걸 또 산다고 막 알려두고 그런 사람은 잘 없더라고. 이렇게 해줘도
그냥 보고 사람들은 정보에서 다 가지각색으로 놀기 때문에 저희 쪽 고수 팬들만 아는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제가 원가는 알리익스프레스나 옛날부터 원가들은 많이 까줬기 때문에 부품 원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 다 까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로 넘어오게 되면 그 중간에서 AS를 보장해주는 그 경비들이 녹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올 때 하자나 분실 여부 있잖아요.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경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 마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녹아 들어가고 그리고 왔을 때 뭐 열대다 다 멀쩡한 게 아니고 컨테이너 실어 오면 불량률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수해야 돼. 그 사람 인건비도 감수해야 되거든요. 뭐 직원분들 월급이나 보관비, 창고비 그리고 또 뭐 체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고 그런 비용에서 뭐 조금 돈이 한 몇십만 원 더 녹아 들어가죠. 그런 거고 뭐 다른 전자 제품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원짜리 사면 몇십만 원이 운영비로 경비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10%는 또 부가세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면. 그래서 이 가격에 들어오면 개인이 사서 들어오면 최고 짜게 가성비 있게 사게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게 뭐 사자 통관으로 해서 뭐 인증 비용까지 받고 들어온다 그러면 가격 이 가격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 제품이 인증 받고 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등하지만 그리고 이런 거를 가지고 가시려고 그러면 좀 대리점을 기댈 수는 없으니 그다음 이런 거 가지고 가시려고 하면 약간의 내가 친한 그 수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사업자 돈을 한 3-40만 원 주면 수리해 줄 만한 사설 업체를 옆에 끼고 있거나 약간 그 자가 수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거나 그러신 분들이 우리 카페 회원들 같으신 분들이 좋아가서 그 삶을 보면 되는 그런 제품. 일반인들은 제 영상 보는 사람들이 다 자가 수리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원가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지금 카페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카페에다가 여기에다가 어디 올리냐면 여기 중국 뭐 있을 건데 옛날에 중국 뭐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을 거예요. 해외 킥보드 해외 제품 홍보나 아니면 뭐 저도 이거 뭐 그렇게 뭐 팔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카페 현대 구해다 달라 그러면 구해다 주고 가지고 놀고 뭐 그런 거죠. 일단은 여기 아무데나 일단은 여기 책을에 올려놓을게요. 중국 킥보드 원가 이렇게 제가 올려놓을게요. 강진아 씨였습니다.